안녕하세요. 칼쿨입니다. 말을 왜 이렇게 칼쿨입니다. 왜 빨리 하는데 말을. 오케이 오케이. 저는 비보이 빵. 저는 비보이 스플릿입니다. 예. Yeah. 자, 오늘 소개해드릴 비보이는요. 카이쿠르의 역사. 카이쿠르의 간판. 카이쿠르의 리더. 카이쿠르의 짱. 바로 비보이 킹소입니다. 카이쿠르의 수장인 비보이 킹소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 건데요. 비보이 킹소는 어떤 비보이냐? 스타일 무브도 엄청 잘하고 화합을 레벨도 엄청 높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타킥의 비보이입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잘하는 비보이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비보이 킹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뮤직. 음악이죠. 비보이 킹소는 평소에도 배틀 때 비트 킬링 하기로 되게 유명한 비보이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비보이 킹소의 비트 킬링 영상입니다. 대회 때 음악을 때려 맞추는 것을 저희는 보통 이렇게 비트 킬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보이 킹소의 비트 킬링 영상 바로 보도록 하시죠. Let's go! 첫 번째 영상은 2007년 힐런 배틀 때입니다. 여유로운 탈락. 처음부터 음악을 느끼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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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음악에 다 맞추네. 넘어질 뻔한 걸 음악으로 맞추는 센스까지. 진짜 음악에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세세한 것까지 다 맞추셔서. 와. 한국도 진짜 엄청 잘하시고. 와, 센스가. 와, 진짜. 테크닉도 엄청 잘하시는데, 노력하지 엄청 잘 들으시니까. 테크닉이 더 세 보이는 것 같아요. 와, 한숨 들기 했어. 다리 털기. 와, 털어서 음악을 왔어. 2008년 R16 한국 대표 선발전. 시작할 때 번으로 음악을 맞췄어요. 말까마 탐락. 오, 제스처로 음악을 맞추고. 토마스. 오, 토마스에서 바로 헛다리. 자, 와. 나이키가 그냥 섰어요, 프리즈가. 2009년 OT 대표 선발전. 와, 진짜 멋있다. 음악을 놓치지 않아요, 뭐 하나. 인드빈, 핸드스핀, 에브트랙에서 숄더 프리즈. 짠! 와, 저 시그니처 프리즈. 와, 그냥 날랐네, 날랐어. 대박. 와, 이거 진짜 천천히 가네. AFN 저지 배틀. 아니, 한숨 들기 위해서 역으로 저렇게 원인팝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와, 거기서 프리즈까지. 와. 와. 사람들 화목성 들리죠? 미쳤어요, 그냥. 근데 저게 반대 나이키 아닌가요? 와, 말 끝나기 무 저게 바로 음악을 쳐주고 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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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놓친다. 와, 진짜 이게 너무 머리 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2013년 레드불 비션 부산 사이퍼. 여유 있죠? 굉장히 여유 있어요.
갑니다. 아, 와, 깔끔해요, 브리즈가. 오, 헤드 프리즈. 허, 마지막 체육 프리즈까지. 이게 난이도 엄청 높진 않은데, 와, 엄청 깔끔하게 다 맞춰버려. 2014년 펑크 스타일러스. 오. 음악이 기술의 난이도를 더 높여준 것 같아요. 아니, 음악 좀 놓칠 법한데. 욕심 너무 과해. 욕심쟁이네. 와. 진짜 저 여유랑 너무 멋있다. 아, 이것도 진짜 대박 영상이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이거 2015년 레드오비션 서울 사이퍼 예선 영상입니다. 탈락부터 음악을 다 맞추고 있죠. 윈드밀, 에어트랙. 어, 브리즈. 와, 음악에 맞춰서 슬로우 모션. 허. 와, 진짜 음악을 진짜. 와, 오. DJ 스크래치에 맞춰. 저건 음악이 아니에요. DJ 마음대로 하는 건데. 짠!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대장 완전 난리 났어요, 형. 2016년 코리아 배틀 프로. 한국 대표 선발전. 와, 스타. 아니, 야, 근데 더블링까지 잘해요? 와, 정말 더블링 파티죠, 지금. 저긴 여러 명이 사는데, 여기는 비보이 킹스 혼자 살아요. 못하는 게 진짜 없네요, 그냥. 프리즈. 시동 걸고 있습니다.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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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맹 담배. 와! 아, 와, 그냥. 전도 분위기가 다 자기 팀 올 것 같아요. 와. 똑같이 2016년 12 한국 대표 선발전. 파워풀한 탐락. 탐락에 맞춰서 번호를 하고 있어요. 우와. 와이. 오 마이 갓. 와, 어떻게 하나 놓치지? 진짜.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다 때려 맞추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보이가 거의 없어요. 2017년 울산 썸머즈. 오. 에서 에어트랙 코핀. 오. 과연.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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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진짜. 그럼 뭔데요? 영상을 보셨다시피 지금 비보이 킹소가 이렇게 음악을 맞추는 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웬만한 테크닉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 킬링을 한다는 게 그냥 비트 킬링도 아니고 음악을 하나하나 놓치지가 않아요.
스플릿이 이렇게 음악 맞추면서 춤출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다 못 맞추겠어요. 왜 비보이 킹손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뭐 스타일이면 스타일, 파워면 파워, 거기에 음악까지 뭐 하나 빠짐없는 진짜 완벽한 비보이네요. 오늘은 카이쿠의 리더인 비보이 킹소의 비트킬링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쿠의 비보이 스플릿, 비보이 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예. 안녕.